꽃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시즈에 나와 있어요. 여기 고모동에 썬 갤러리에 오늘 꽃님하고 꽃님 동생하고 둘이 또 이렇게 꽃 구경 나왔습니다. 오늘 저기 유럽제라 좀 보러 갈게요. 그렇습니다. 썬 갤러리 농원 간역 다육 야생화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갑시다. 말발돌이가 이렇게 반기네요. 들어가 봅시다. 그렇습니다. 목마가렛이야, 이거 목마가렛. 요 캄파롤라. 저기 제라룸 먼저 보러 갈게요. 제라룸 보러 갑시다. 네드, 썬. 제라룸 보러 갑시다. 아, 꽃이 이렇게 또 많이 피었죠. 지금 뭐 제라룸은 뭐 6월달까지 뭐 꽃이 뭐 계속 이렇게 피고 여름에 이제 날 더울 때 조금 이제 꽃이 주춤하다가 또 가을 되면 엄청 피워주는 게 요 제라룸인데 이제 여름만 주의하면 7월 8월 여름만 주의하면 요 제라룸은 뭐 사철 피워준다는 말도 있고 제라룸 키우기가 제일 만만하죠. 썬 이거 저거잖아 사랑초. 네네. 그지? 제라룸 코너에 이 사랑초가 있네. 이쁘지? 그러네. 이것도 색상 어때? 이쁘지? 아, 예뻐요. 그러니까. 청청하면서. 이런 것도 그지? 이건 뭐 꽃송이가 엄청 크네. 여기는 묵은둥이도 많아. 그거 뭐 시든 거 못 보네. 네, 그렇죠. 집에서 남의 것도 못 본다. 요거는 저기 뭐야? 레몬, 레몬제라라고. 내가 집에서 키우는 건데. 그죠. 요거 꽃도 오래가고, 요것도 그렇고. 한거 있지 않아? 나임제라는 없습니다. 나임제라는 요거 하나 있다고 해요. 나임제라 요거 하나하고 아이고 요거 하나 있는데 아이고 한 번 더 박살나고 나임제라는 요렇게 뭐 한 두어 개 있는데 아 좀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그지? 꽃도 없고 별로지? 꽃도 없고 그래 나중에 꽃대는 뭐 얘는 그래도 6월달까지 피워준다는 애니까 근데 지금 현재 꽃이 없고 이렇게 좀 꼬라지가 이런데 저기 뭐야 우리 밀양에 우리 구독자님이 언니 나임제라 살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내일 가볼게 그랬는데 요렇게 있어 꼬라지가 별로야 요건 내가 사장님한테 싸게 달라고 그래서 갖다 주든지 미량까지 가야 돼 가든지 하여튼 이따 봅시다. 얘도 이쁘지 않나? 그렇죠. 나임제라 사춘 같아. 꽃분홍. 얘도. 이렇게 생겼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어. 클로렌타? 클로린다? 가격은 없고, 뭐 만 원에서 2만 원 그런가 봐요. 그렇고, 아유, 요런 애들도 있어요. 요런 애들도 있는데, 수염이, 이렇습니다.
묵은둥이는 맞습니다. 묵은둥이는 맞는데 이 안에서 또 이렇게 나오고 얘도 이쁘긴 엄청 이쁘네. 이뻐. 어, 얘도 이뻐요. 얘도 이뻐. 여기는 묵은둥이 많습니다. 묵은둥이. 근데 사실은 보니까 제라들 보니까 묵은둥이는 오히려 꽃을 많이 안 보여줘요. 오히려 청춘 젊었을 때 꽃을 많이 피웁니다. 이제 1년생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꽃을 많이 피우고, 묵은둥이는 이제 늙었잖아요. 꽃도 작고 꽃잎도 작고 많이 안 피우고. 얘 이쁘네. 얘 저번에 얼마라 그랬어? 이런 애 5,000원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이뻐. 이렇습니다. 수영은 와, 이런 애들도 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애들. 이런 거 작은 애들은 5,000원. 크면 10,000원. 그렇습니다. 농장에서는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떡잎을 못 대주고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택배 주문하셔가지고 아주 이쁘다 해주고 떡잎 제거해주고 또 토분에 항토 토분에 분갈이 해주고 매일 들여다봐주고 하면은 엄청 이뻐집니다. 농장에서는 요렇습니다. 꼬라지가. 근데 요거 요런 건 5,000원입니다. 5,000원. 지금 사장님이 뭐 호박죽 끓인다고 바쁘십니다. 바빠 그래가지고 썬 내두 썬 호박죽 소문 다 냈어. 호박죽 아 이렇게 혼자 찍는 것보다도 또 옆에서 좀 나는 아직 초보잖아요. 초보 혼자서 이렇게 찍는 것보다도 옆에서 또 좀 이렇게 훈수도 띄워주면 우리가 이렇게 또 꽃 얘기 하다 보면 또 신이 나서 막 더 막 꽃 얘기 하게 되는데 요런 거 애기죠. 요런 거는 요런 거 갖다가 토분에 이쁜 토분에 심어가지고 보면은 요런 거 자잘한 건 5,000원입니다. 5,000원. 이쁘죠? 요런 거 5,000원입니다. 요런 거 작은 건 5,000원. 5,000원. 아, 요것도 애기 있네. 예. 어머, 얘 삽목시켜갖고 꽃 피었나봐. 요거. 특이한데. 또 요런 애도 있습니다. 요것도 삽목시켜갖고 꽃을 피웠네. 애기인데. 요렇습니다. 요런 거는 5,000원입니다. 5,000원. 요거 우리 집에 있는 거 레몬 제라륨. 아 요거 비슷하네. 우리 집에 있는 애는 얘입니다. 얘예요. 레몬 제라. 꽃이 좀 비슷합니다. 예, 레몬 제라. 와, 얘는 진짜 꽃도 오래 가고, 꽃도 계속 피워주면서, 요거 큰 거는 10,000원이라고 했습니다. 큰 거는 10,000원이라고 했어요. 작은 거는 뭐, 5,000원, 이렇습니다. 요 레몬 제라.
시끄럽죠? 선 이런 거 봤나요? 어머나, 이거 무슨 웨딩 부케 그죠? 있어, 이름 있어. 아츠히메 바이칼라 이름 있어. 그는 뭐 내가 지어라면은 웨딩 부케 부케 같다, 그죠? 맞아. 이렇게 예뻐. 세상에. 와, 이렇게 예뻐. 이게 또 화이트링하고는 다르다, 그죠? 화이트링하고 꽃이 틀려. 얘는 이게 진짜 큰 봉우리. 화이트링하고 틀려. 잎도 틀려. 다르네, 다르네요. 잎도 부들부들하네, 부들부들. 융 같아, 만져봐봐. 맞아요. 진짜. 맞네. 융 같지? 우리 왜 옛날에 비로드 벨벳 그죠? 이쁘다 이뻐. 얘하고 또 틀려. 또 다르네. 또 다르. 얘도. 우리 가게 앞에 난리가 났어 이거. 얼마나 꽃을 많이 피우는지. 유럽 제라는 요렇게 또 요거 봐봐. 요것도. 이게 또 올 핑크네. 얘는 이쁘지? 지금은 꽃이 만발입니다. 요런 애들은 다 모주고. 아, 로즈? 모주고 저기 삽목 캔 애들이 있어. 요런 건 모줍니다. 얘 희한하네. 얘. 모주. 얘 보세요. 얘는 작은 송이다, 그죠? 공처럼. 와, 얘 이쁘네, 얘도. 나는 요즘 또 이렇게 또 빨간 꽃이 있고. 빨간 꽃이 또 이렇게 이쁘더라고. 아까 그 사간 분이 요거 사갔어, 그치? 그래, 맞아요, 요거. 와, 비행기 지나간다. 요런 애도 이쁘지 않아? 봐봐, 꽃 좀 봐. 요건 저거다. 아이비 같은데? 아이비? 아이비? 여기 오늘 썬 갤러리거든요? 썬 갤러리 농원인데, 썬 갤러리 저기 사장님이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저기 제라늄 소식이나 유럽 제라늄 소식이나 유럽 제라늄 보고 싶으면 유튜브 썬 갤러리 치고 들어가셔가지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요 유럽 제라 요렇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어요. 요거 보세요. 와, 얘 또 있네. 야, 이쁘다 이뻐. 선 요거 봐봐. 요거 알아 자기? 부케 같지 않아 얘가 진짜? 부케 그지? 얘는 이리 오므린 게 다 핀 거예요? 응, 그게 오므린 게. 아니, 발짝 이리... 아니, 요게 다 핀 거야. 오므린 게 다 핀 거라 그랬어. 귀엽네요. 방울 것도 찍어요. 요렇습니다. 얘네들은 니갈개지? 니갈개. 아유, 나는 헷갈리는 게 니갈개, 조날개, 또 뭐. 요것도 이뻐, 요것도. 요렇게 빨간 거. 요즘은 요렇게 또 제라늄은 빨간 꽃이 눈길이 가고요.
네가 알기에도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어. 꽃이 크잖아, 꽃 입장이.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또. 응? 좋아하죠. 그지? 요런 애들은 니갈개입니다. 니갈개. 니갈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요런 니갈개 사장님한테 니갈개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얼만지. 저쪽 한번 더 가볼까? 오, 여기 있네. 나임제라가 여기 하나 있긴 한데. 아, 묵은둥이야, 묵은둥이. 엄청나네, 나무. 이거 보세요, 시상. 나무가 됐어, 나무가. 요건 묵은둥이. 야, 요거 봐봐. 와인색? 와인? 또 이렇게 흰 꽃 좋아하시는 분들. 이건 뭐야, 이거. 선.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 예. 색상 봐. 색상이. 그지? 아. 이쁘지? 예뻐요. 아유, 이쁘다. 어머, 선 이것 좀 봐. 아우, 너무 이쁘지? 응? 야. 유럽제라 꽃은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쁩니다. 세상.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이뻐. 이게 이제 다 모종입니다. 요런 게. 요런 게 이제 다 모종입니다. 그거? 삽목이 아닌가요? 삽목이야, 모종. 삽목이. 삽목이죠. 요것도 삽목이. 밑에 그다. 요것도 삽목이. 얘들이. 요거 삽목이야, 다. 요런 애들. 응, 그 모주고. 응. 응. 그렇지. 이뻐. 이거 다 이제 모종 애들. 모종입니다. 저쪽에 한번 또 가볼까? 저쪽까지 한번 가볼까? 어머, 이건 뭐야? 다 겹 샤피냐. 아. 저쪽에 저게 돼. 얘가 샤피냐라고? 겹 샤피냐? 어, 그래? 겹 페추니아. 아, 페추니아라고 그러면 맞겠다. 와, 이거 너무 이쁘다. 아, 진짜. 와, 이거. 페추니아라고도 하고, 샤피니아. 겹 샤피니아라고도 합니다. 우리 저기, 뭐야, 네드선. 네드 구독자님인데, 만났어요. 같은 경산분이라서. 꽃친구가 됐는데, 아우, 꽃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뜰이 있어가지고 정원에 엄청 심어놓고 꽃도 이렇게 만나가지고 꽃친구 돼갖고. 이거 겹샤피냐. 오, 너무 이뻐. 이거 너무 이쁘다, 그지? 이런 건 좀 몸값이 있을까? 몸값? 아, 열었습니다.
어머 여기 흰 거 있네. 삭스름 화이트 있네요. 귀하지 이거. 잘 없어요. 흰 거는 귀하더라고. 삭스름 흰 겁니다. 삭스름 흰 거. 삭스름 흰 거 판매합니다. 택배 됩니다. 택배 문의하세요. 빨간 팝콘. 팝콘 100원이야. 빨간, 핑크. 아유, 여기 공사한다. 도망가자. 가자. 선 저쪽으로. 아, 나는 이것도 탐나네요. 샤피니아 탐나. 꽃이 어쩜 이렇게 한박일까요? 가 이쁘지? 어? 얘가 이쁘지? 어? 그렇습니다. 요 샤피니아도, 겹 샤피니아도 문의해 보세요. 저는 이제 나갑니다. 너무 시상해. 가려고 그랬더니 또 이렇게 발길을 잡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이제 갑시다. 이제 저쪽으로 유럽제라는 여기까지 할게요. 전체적인 이제 농원 유럽제라 샷입니다. 전체 샷. 그렇습니다. 지금 뭐 꽃이 활짝 펴갖고. 그렇습니다. 전체 샷. 세상에, 공 같아. 이쁘죠? 이쁩니다. 안 이쁜 꽃이 있나요?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또 공사한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할게요. 유럽제라는 또 사장님한테 문의해 보세요. 택배 됩니다. 댓글란에 주소하고 전화번호 써놓을게요. 택배 문의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